잠시 후 여러분은 정조가 펼친 탕평책과 개혁정치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는 할아버지였던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후 정조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발생한 시파와 벽파의 갈등 속에 즉위하였습니다. 정조는 영조의 탕평과는 달리 줄론 탕평을 펼쳐 각 당파의 주장에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렸습니다. 그리고 영조 때부터 세력을 키워온 외척과 환관 세력을 배척하여 영조 때 탕평파를 비판하였던 노론, 소론 일부와 그동안 권력에서 제외되었던 남인 계열 등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고루 등용하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연구기관인 규장각을 설치하여 자신의 정책자문기구로 삼고 젊고 유능한 관료들을 선발하여 재교육하는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여 국왕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육성하였으며 국왕 직속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 기반도 확보하였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이곳에 정약용의 주도로 화성을 건설하여 정치적, 군사적, 상업적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자신의 이상정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에 자주 행차하여 일반 백성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민생에 관한 백성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하였으며 이를 정치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조는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여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방 사족의 향촌 지배력을 억제하고 백성에 대한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91년 신의 통공을 실시하여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전권을 폐지하였습니다. 금난 전권이란 허가받지 않은 상인이 장사하는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공노비의 해방을 추진하는 등 노비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서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서울 출신 학자를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조는 다양한 편찬 사업을 통해 문화발전과 학문장려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경국대전, 속대전 및 여러 법령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전인 대전통편을 만들어 왕조의 통치규범을 재정비하고 외교문서와 사신의 명단 등을 모은 동문휘고 재정업무와 관련된 사례를 모은 탁지지, 군사훈련교범인 무예도보 통지 등을 편찬하였습니다. 정조의 탕평정치는 다양한 계층의 성장을 비롯하여 사회, 경제, 문화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붕당정치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정치 권력이 국왕과 그 주변의 소수 정치 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정조 사후 세도 정치가 출현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세도 정치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